마지막으로 고정 5장 13절을 보시면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제 교회 회원 중에서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죄를 지어요. 뭐냐면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설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 천지죠. 세상의 조직들, 모임들 있잖아요. 뭐 학교, 군대 마찬가지, 경찰 마찬가지. 그런 모임들에는 바글바글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뛰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모임 중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누룩은 떼어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면 돼요, 그 사람이. 탁 쳐지겠을 때 그걸 알고,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 숨기거나, 그렇게 하면은 예, 쫓아내라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섯 가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 노트를 따로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질문 노트가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질문이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 도움이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도. 질문 여러분 써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문장하고 이게 어떤가. 그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